네, 안녕하세요. 네, 색소포니스트의 박준정입니다. 이번 분기부터 저도 이제 세마 아티스트로 활동을 하게 됐고요. 같이 세마라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써왔던 이 악기의 홍보 모델이 됐다는 게 굉장히 큰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악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조금만 드리고 연주 바로 들어갈게요. 제가 쓰고 있는 소프라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리즈 3고요. 이 소프라노 색소폰 시리즈 3의 장점이라고 든다면 굉장히 테크닉적인 곡들을 할 때 굉장히 수월하게 연주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굉장히 현대음악, 아까도 보셨듯이 현대음악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보통 취미로 여기 취미로 연주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음악들이 아니고 뭐 정말 테크닉적으로 어려운 그 음악들도 굉장히 수월하게 연주할 수 있고 소프라노 같은 경우에는 음정적인 면에서도 컨트롤하기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 시리즈 3로 연주를 하게 되면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소프라노는 시리즈 3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뭐 또 한 가지 뭐 장점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렇게 넥하고 이제 바디하고 또 분리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또 넥을 다른 재질의 넥으로 바꿔서 연주를 하셔도 그 음색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틀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자신이 추구하는 음색을 따라서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저는 알토는 2를 쓰고 있어요. 물론 음정적인 면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떨 때는 굉장히 피곤하긴 한데 저도 3를 썼다가 다시 2로 온 케이스거든요. 근데 그 2에서 나오는 시리즈 2에서 나오는 그 음색을 포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대신 음정을 포기하고 어느 정도 감안하고 2로 다시 가게 됐습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좋은 장점들이 많으니까요. 네, 한번 들어보시고 앞으로도 뭐 음악 생활 하시면서 세마 악기를 많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곡 설명 좀. 네, 곡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처음에 들으시면은 굉장히 좀 생소할 수 있어가지고 제가 연주할 곡은 이제 베리오라는 곡인데요. 이탈리아의 굉장히 유명한 이제 현대음악 작곡가고요. 네,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무슨 악보가 아니고 그냥 거의 뭐 지도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요 곡을 오늘은 일부분만 조금만 들려드리도록 할게요.